여우,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유례없는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산업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 및 복지정책의 발달은 인간의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데 성공하였고요. 또한 발달된 농업기술 덕분에 식량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구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벌써 80억 명을 돌파하였고, 유엔에서는 2059년에 인구가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하지만 인구가 늘면 늘수록 사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5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23%의 핵 문제를 제치고 인구 문제는 34%에 달하며 환경 파괴와 더불어 인류가 마주한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꼽혔습니다. 물론 인구학적 변화는 인류에 대한 위협인가라는 질문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지금도 논쟁이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적정 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의 지속가능한 정책이 불가능하고 개인과 국가 안보의 다양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하게는 나라가 완전히 몰락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인구학적 위기가 가장 심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요. 디모그래피 언더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저서를 보면 인구의 규모, 성장, 분배, 구성 차원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인구학적 변화가 비단 부분 의미에서 무력 분쟁 발생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영역에서 인간의 웰빙에 광범위한 비폭력적 위협을 생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안보와 직결성을 설명하고 있죠. 즉 급격한 인구 증감은 국군과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매우 치명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데 왜 나라가 휘청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인구의 갑작스러운 급증의 위협은 상당히 다차원적인데요. 일단 인구의 증가는 생태학적으로 불균형과 직결됩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들은 한정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레 사회 불안정과 집단 및 국가 간 분쟁과 폭력을 야기시키죠. 경제적 관점에서는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경제활동 인구의 급증은 실업과 빈곤을 심화할 수 있으며, 증가된 유소년 및 청년층 인구에 대한 복지 시스템과 인적자본 투자의 역부족은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할 사람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고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해버리면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을 고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 에너지, 식량, 보건과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이 크게 대두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에서 실업률이 높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나라가 혼란해지면 그 나라 사람들은 대량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낙후 지역에 과잉된 인구는 자연재해나 분쟁의 발생 등에 더 취약하고요. 이 지역의 거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주변국으로 이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UN 발표에 따르면 전체 비자발적 이주민의 60%가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와 관련된 실향민이며, 2021년 집계수만 해도 3,800만 명이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를 경험하는 인구가 2050년에 2억 1,6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그리고 이 거주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될 경우 문화 간 충돌이 발생하여 더 큰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의 경우 난민으로 인한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는 상황이죠. 또 선진국 대부분은 인구의 정체나 감소 추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 한국이 그런 예시죠. 출산율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도 국가의 심각한 불안정과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출산율 저하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국가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보건 및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사회 안전망 약화 및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죠. 또한 나라를 지킬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추후 국제관계에서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요.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경험하는 국가는 경제, 사회 문제 해결에 가용 역량이 집중되어서 군사적인 비용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는 그대로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추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신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전부터 그랬긴 했지만 한국은 북핵 위협을 포함해 급격히 재편되는 국제질서가 초래하는 다양한 외교, 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상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가파른 속도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학계 출산율은 0.78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죠. 이 수치는 현재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보다도 출산율이 낮은 수치인데요. 인구학적 관점에서 출산율의 잠정적 최저점은 1.3으로 간주되고 그 이하는 재난적 상황으로 인식되는데요. 현재 한국은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인지 못한 부지기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의 고령화도 문제인데, 2070년이면 한국의 75세 인구 비중은 30.7%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국가의 신용등급을 좌우할 중대 과제이고, 2050년에는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현시점 대비 35%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생산가능 인구 1% 감소 시 GDP가 0.59%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경제적 파급 효과는 극단적일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안보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데 청년층의 인구 감소는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가용 군병력 자원의 축소를 초래해서 군의 무기체계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안정적 국방을 위한 적정 수준의 병력 규모를 유지를 낙관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당장 2022년 국방개혁의 목표로 하는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도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한국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 중 하나가 이민인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면 그만큼 생산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종적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나 종교나 인종적 배경에 따라서 반이민 정서가 강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로 인하여 사회적 긴장과 분열을 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무엇보다도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자들과 유럽인 간의 갈등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이민자들의 일부 왜곡된 문화가 한국 문화와 충돌하면서 생길 분쟁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당장 한국은 민족 국가적 성격이 강한데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분쟁 정도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실히 보여지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한국의 저출산이 지하를 뚫고 가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이민이나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력 확대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할 거면 사회적 불안정이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슬기롭게 잘 판단하겠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